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화학과 그 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만 오늘 쏙쏙 뽑아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화학기업이 만든 반도체 세종가스의 매각 예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참 국내에서 탄환을 이뤘죠. 자,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엠폭스 관련주와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참 대단했죠. 그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감원 모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학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세종가스 매각에 대한 뉴스. 일부분 좀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가 좀 주요할 텐데요. 살펴주실까요? 예. 대한고래 먼저 보기 전에 네, 예. 먼저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예. 그 화학은 이렇게 석유에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납사 공정이 있습니다. NCC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화학의 이제 한 5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50%는 NCC 공정을 중심으로 이제 예를 들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중심으로 이 만드는 첨단 케미컬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50대 50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 NCC 공정이 뭐냐면은 대한영화만한 공장 기준으로 전 세계 200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금리에 연동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고금리일 때는 실적이 낮고 고금리에서 내려가는 금리, 이번처럼 페드가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그러면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NCC 크래커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보면은 아시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를 들면은 중국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NCC 공정이 좋아진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페드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첨단 케미컬 공정입니다. 뭐냐면은 이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효성화학이 만든 NF3, 그 다음에 SK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SK스페셜티라는 예. NF3가 있습니다. 둘 다 NF3입니다. N하고 F3입니다. 질소하고 플로어를 같이 붙인 건데 이게 뭐냐면은 비메모리를 세정가스라고 그럽니다. 흔히들 뭐 특수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NF3가 매각 둘 다 이제 뭐 효성도 팔겠다.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도 팔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시도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에, 그러니까 효성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에, 1800억짜리인데, 공시 예정이 보면은 1조 3천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PSR,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을 따지면은 8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SK그룹 같은 경우도 한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인데 4조의 매각이 될 수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글로벌 첨단 케미칼 기업을 줄을 쫙 세웠습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나옵니다. 4배에서 3.5배가 나오는데, 이런 산업용 가스 쪽에 보면은 7배 정도가 나오잖아요. 7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린데라든지 에어프라덕트, 에어리퀴드 같은 경우는 7배 정도가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런 반도체 세정가스 첨단 케미컬 쪽에는 세계 최고의 밸류션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은 예. 지금 절반 이상이 첨단 케미칼이거든요. 예. 매출액에. 그러면 뭐 20조 중에서 예를 들면 롯데 기준으로 보면 10조가 그러면 첨단 케미칼인데 이게 0.5, 0.2를 받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게 저는 이제 그 첨단 케미칼 쪽은 듀폰급 정도 한 3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밸류션 자체가 확 뜨기 때문에 첨단 케미컬 업종, 지금도 50%이기 때문에 첨단 케미컬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첨단 케미컬 업종이 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두 번째 이슈로 보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용역선이라든지 시추선을 계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에는 이제 시추가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매장량 25대 75가 천연가스 매장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보면은 이게 그 시추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나서는 중요한 지점이 엑슨모빌의 가이아나 프로젝트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는 상업화 시기를 10년으로 봅니다. 2025년에 발견을 하더라도 10년을 보고 2035년에 보잖아요. 그런데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프로젝트 예를 들면 5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는 2030년에 상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아나 같은 경우 115배럴에서 배럴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7년까지는 실패했고 8년째 찾았던 게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프로젝트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수혜 기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발견이 됐을 10일에 뚫었을 때 만약 3월에서 6월 사이에 나와가지고 상업화됐을 때는 원료를 하는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받고 볼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천연가스가 2불 때 천연가스가 12불일 때 들어오는데 이게 2불 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 6분을 토막 나서 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C1을 쓰는 업체들, 그러니까 천연가스 메탄을 쓰는 업체, 즉 천연가스 기업들, 두 번째 C2를 쓰는 기업들, 그게 네. 화학 기업들입니다. 화학 기업들, 그다음 C3 쓰는 기업들, 뭐 프로판이라든지 부탄, 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뭐 롯데케미칼, LG화, 그다음에 SK가스 이런 기업들, 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화학기업, 원료를 쓰는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살펴본 이제 M&A 매각 소식, 효성화학과 SK 스페셜티 특수가스 시장에 큰 장이 열릴지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예. 다음 주 대왕고려와 관련해서는 롯데케미칼과 SK가스, 한국가스공사 등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 LG화학까지 포함해서 LG화학까지 네, 포함해서 예. 그 기업들을 좀 수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자 그러면 바이오 이슈 이어가 볼까요? 엠폭스와 코로나 얘기. 먼저 해외에서는 엠폭스가 상황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국내 관련주까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좀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이 엠폭스를 비교해봐야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도의 엠폭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 올해 이 엠폭스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이건 투자 관점에서 좀 검토해보는 건데요.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2024년도 엠폭스 상황은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게 2022년도와 지금 올해 8월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 발동이 될 때는 백신이 이 엠폭스 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사용한 게 어떤 거냐면 천연두 백신을 썼습니다. 천연두 백신은 그러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다들 이제 그때로 해서 백신 접종을 중단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이 엠폭스가 이 천연두 백신을 접종을 이제 안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 아프리카 지역부터 좀 나온다. 그리고 그쪽에서 풍토병이 됐다. 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2022년도에 이 천연두 백신은 엠폭스 바이러스하고 이게 같은 과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천연두 백신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고요. 아프리카에 먼저 두 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으로 해서 이제 먼저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환경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천연두 백신으로 썼던 그 백신들이 지금은 그 2022년, 2023년도를 거치면서 엠폭스에 대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안전성이 있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신들은 네. 이제 유럽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허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4분기에 청소년들까지도 이 백신 접종에 대한 허가가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천연두 백신을 일부 이제 급한 이제 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사용이 됐고 사실 천연두 백신은 이렇게 접종도 안 하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구매를 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고 보여지고요. 국가 안보상 가장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매출액에 있어서 이 백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상당한 부분은 국가 안보 차원의 비축용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보게 되면 글로벌 기준으로 백신을 생산했던 그 기업은 그러면 2023년도에 네. 비해서 2024년,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예상하는 건 약 한 10에서 20% 증가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에서도 전망하는 치와 좀 유사하고요. 그게
2022년, 23년에 생산했던 것이 다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비축되어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내년까지도 1,000만 회분이 생산을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부족 현상은 없는 거네요. 예예. 예.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부나 지원을 통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코로나 이 백신 수요하고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측면에 있어서도 모더나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요? 네. 시가총액이 150조 원까지 갔다가 50조 원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매출액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피크를 찍고서 내려오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제 엠폭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진단에 있어서도 이 엠폭스 변이까지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진단기까지 글로벌에서는 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엠폭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 유의 안내를 좀 발동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은 뭐 셀리드나 진 매트릭스 등 15개 종목의 평균 주가율이 82.7%나 달해 너무 이제 과도했다라고 시장 경보 조치를 취했는데 정말 관련된 수혜주들 아직 더 오를 만한 것들도 있을까 궁금하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넘어가 보도록 한다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이제 코로나는 약이 있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변이에 따라서 업데이트돼서 지금 백신이 허가가 승인이 지금 며칠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JN1을 기준으로 해서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변이에 대해서 이제 효능이 있는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요. 이게 나온 게 6월인데 지금 백신이 완성돼서 허가까지 지금 받은 게 8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단백질 백신인 이 노바백스는 허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 mRNA 백신보다는 아무래도 만드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성수기 때 이 노바백스 백신은 시장에 해서 이제 접종을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외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보신다면 저는 말씀드린 게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약간 증가하는 정도일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약간의 매출액 증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과 이제 이거는 이미 코로나는 계절성, 시즌얼리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몇 년에 대한 누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는 기본 패턴입니다. 이제 트렌드가 이미 과거에 있는 데이터고요. 지금부터도 확진자는 늘 건데 네. 그게 과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약간 늘어나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출은 좀 증가, 소폭 증가에 확실히 보여진다라는 부분. 예,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엠폭스와 코로나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집중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